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로블락의 신형 로봇 청소기 로블락 S5 맥스 리뷰입니다. 어떤 기능이 달라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단에 돌출된 부분이 바로 LDS 센서입니다. 300rpm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지형을 거의 98%까지 만들어냅니다. 전방향 1/2 반원 부분이 충돌 완화 장치인 범퍼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벽면에서 이제 부딪혔을 때 그런 그 충격 센서에 의해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상부에 두 개의 버튼은 전 한쪽은 전원 버튼이고 그 다음에 스팟 버튼입니다. 거리 측정 센서가 양쪽에 있어서 그 거리 측정 센서로 장애물을 회피하게 되고요. 후면부에 보면 추락 방지 센서, 충전 접지 단자, 사이드 브러쉬, 전방 센서 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메인 바퀴 두 개와 그 다음에 가운데에 메인 브러쉬가 있습니다. 메인 브러쉬를 보면은 카펫이나 마루 틈새 먼지까지 빨아들일 수 있도록 브러쉬 소리 굉장히 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붙어서 굳어 있는 그런 먼지까지도 긁어서, 그리고 또 카펫에 있는 그 카펫 속에 쌓여 있는 먼지까지도 긁어낼 수 있도록 메인 브러쉬가 되게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러쉬는 이제 측면부를 돌면서 이제 그 머리카락 같은 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사이드 브러쉬의 그 소재도 내구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물탱크는 290ml의 크기의 대용량 물탱크입니다. 재원을 보면 새로 적용된 물탱크로 물보충 없이 약 70평형대 공간을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물탱크 용량은 대단한 것 같고요. 물 공급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저 두 개의 모듈이 물탱크 속에 있는 물의 양을 감안을 해서 물의 공급을 일정하게 물걸레 패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닥면에 그 물걸레질 하는 그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물걸레의 그 수분, 그런 습도 조절이 일정하게 진행된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새로 바뀐 물걸레 모듈 키트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청소를 할 때 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물걸레 패드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항상 유지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수분이 많은데 끝으로 갈수록 물이 적어진다든가, 그러한 그런 그 단점이 없는 게 바로 로블락 S5 맥스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실 했을 때 처음과 끝에 그런 그 물이 묻어있는 물걸레질 한 그 느낌이 굉장히 일정했어요. 그래서 물탱크는 가득 채우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3일 썼던 것 같아요. 2-3일 쓰고 매일 청소하는 기준으로. 대신 물걸레 패드는 추가로 여유분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세탁을 해서 교환해 주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 커버를 열면은 청소기를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 청소 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 뭐 이렇게 먼지라든가 밑에 브러쉬에 있는 그런 것들 제거해 주고요. 커터 컬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게 꼬였을 때 브러쉬에서 머리카락을 끊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굉장히 요긴해요. 실제로 써보면 꼭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건 바로 집진 먼지통입니다. 들어서 보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물 청소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공기 필터인데요. 그 빨아들인 그 청소기에 그 바람이 빠져나갈 때 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공기 필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세척을 해서 말려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 필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필터를 막 구매해야 되는 타사 제품에 비하면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되면 그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 1년 생각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로블락 X5 맥스는 물 세척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기 필터를 적용한
먼지통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100만원대도 아니고 40만원 후반대 중반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제품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킹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방수 패드를 꼭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룻바닥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나무 소재가 아니더라도 물탱크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장시간 놔두게 되면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리석 재질이라도 물이 계속 있으면 그 색깔 같은 게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방수 패드를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수 패드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띄어서 고정하고 제대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마트폰에 로봇랏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두 개의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은 와이파이 초기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깜빡깜빡거리는 LED를 확인하면서 어플에서 초기 세팅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단계는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공유기하고 그 다음 로봇 청소기가 직접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할 수 없으니까 내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로봇 청소기와 무선 공유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5G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지금 5G를 해보니까 기가 와이파이를 했더니 연결 실패했어요. 반드시 2.4GHz 대에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연동이 되면은 앱 최초 설정을 하실 때 반드시 LDS 센서가 공간 형태를 스캔한 다음에 그 맵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야 내가 공간별로 금주구역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맵 저장 모드를 활성화 시켜주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웹 설정에서 맵 저장 모드를 활성화 시키시면은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면서 이 로봇 청소기가 설치된 장소,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가정집이라든가 이 공간의 형태를 스캔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맵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장을 해야지만 가상벽이라든가 금주구역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청소 모드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위는 이렇게 3단계로 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무려 5200mAh입니다. 그래서 최대 연속 3시간 청소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 공간이 남아있는데 다 안되면은 청소기는 자동으로 도킹 스테이션으로 복귀를 해서 남아있는 청소 구역을 계산을 해서 그만큼 충전한 다음에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가 종료됐으면 끝까지 청소 완료 후 완충될 때까지 도킹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 형태와 장애물을 인식해서 청소 왕복 방향을 스스로 변경해서 전체 영역을 청소합니다. 이 부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일부 로봇 청소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쓸데없이 같은 자리만 왕복하죠. 왔다 갔다. 예를 들어 거실 왼쪽은 한 번도 돌아다니지 않고 오른쪽만 돌아다니는데 지금 보시면 로봇랏 S5 맥스는 지나간 자리를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석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홈도 다 들어가서 전체 영역을 흩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걸레질 하는 것만처럼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빈틈이 없이 놓친 장소가 없이 청소를 하려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DS 센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난 공간, 그러니까 방에 가구가 없는 방을 청소할 때는 이 스팟 모드를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스팟 모드를 놓으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청소기가 좌우로 계속 지나가지 않은 자리를 찾아서 왕복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 스팟 청소는 진짜 해보시면 정말 편해요. 어플 조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에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들고 와서 방에 놓고 집 모양의 스팟 모드 버튼만 눌러주면은 사각형 공간에 있는 그 공간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여기다 물걸레까지만 껴주면 먼지를 흡입하는 동시에 물걸레질까지 해주기 때문에 바쁠 때 충분히 집안에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로봇 청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장애물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5 맥스에는 가속도계, 주행기록계, 적외선 센서, 내부 장착, 나침판, 그 다음에 거리 근접 레이저 센서 등이 있어서 지금 저런 그 추락할 수 있는 계단 부위는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근접해서 피해서 가는 그러한 그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비게이션 하에서 맵을 저장하고 지금 상단부에 보시면 LED 센서가 300rpm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계속 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 형태를 파악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로브나 S5 맥스의 장점이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렇게 많은 구동 성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근접거리 레이저 센서의 성능이 우수해서 장애물도 잘 회피하고 먼지 흡입도 잘하는 이런 청소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를 해봤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청소가 된지 한번 볼게요. 벌써 먼지통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요. 필터 쪽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더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고 청소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엄청나네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먼지하고 머리카락은 매일 만들어지죠? 그럼 이 정도로 매일 청소해준다면 사람이 바쁠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걸레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나면은 정말 깨끗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장기간. 그래야지만 하루 정도 말려주셔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 물걸레 탱크 결합한 다음에 물걸레 모듈 키트를 결합을 하면 자동으로 청소기가 물걸레 청소 모드라고 음성 안내가 나오면서 청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 물탱크에 물이 차 있고 물걸레 모듈 키트가 결합이 돼서 지금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지금 물걸레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그 걸레질을 한 것처럼 바닥이 촉촉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물걸레 패드가 마른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은 물걸레질이 안 되는데 이 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물걸레질이 안 되지? 바로 하실 경우에는 물걸레 패드를 물에다 적셔주세요. 충분히.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오전에 출근하면서 오후 늦게 물걸레 청소를 하도록 스케줄을 맞춰주셨다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걸레 패드에 물기가 들어가니까요. 네, 지금까지 대니얼이 진행한 로블락 S5 맥스 로봇 청소기 리뷰였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